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제가 오늘 반송 계작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 뒷면에 보이고 있고요. 근경이 28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수고가 1.8m. 키에 비해서 근경이 아주 많이 굵죠. 그래서 좀 웅장한 맛이 있는데요. 반송입니다. 반송.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송하면 둥근형, 그러니까 이제 우산 모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나름 그 개작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1.8m 중에 절반 수준에서 반 높이에서 삼각 구도를 잡았습니다. 단을 삼각형으로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살렸죠. 그래서 저맨 뒤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요렇게 세 개를 잡고요. 수관부는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관부가 여기서 보시기에는 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약간 그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심에서 좀 많이 벗어났죠. 그 화면상으로 오른쪽이 될것 같은데요. 우측으로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축소를 시켜서 축소 전지를 해서 안으로 좀 들이밀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빈 이리 와. 이렇게 보시면 균형이 맞았죠? 자, 이렇게 삼각구도로 그래서 중심에서 일단 수관부가 중심에 딱 위치를 잡아야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상 왼쪽이 중심에서 좀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얘를 좀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정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정을 끝냈습니다. 솔잎을 털어 묵은 집이죠. 묵은 솔잎을 털어주고 뽑을 건 뽑고. 이그 반송의 특징이 이 절간이 아주 짧죠. 1년에 자라는 게 얼마 안 되죠. 보시면 이제 통이 아주 여기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작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얘네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따줘야 균형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묵은잎을 좀 이렇게 줄이려면 여기에 다 얽혀가지고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반송 안을 들여다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묵은잎들이 아주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렇게 그 3, 4개 정도 필요한 양만 남기고 눈을 마디에서 다 따줘야 된다는 거. 가을에. 그리고 지금이 묵은 솔잎은 아주 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덜그 낙엽화가 덜된 것들도 뽑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이 희생지들을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우리 희생지를 제거할 때는 제가 몇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륭부에 지륭선을 찾아서 이렇게 지륭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절단을 제거를 해야 파고 들어가나 돌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거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희생지의 역할이 뭐 눈의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요 부위가 지금 15점 정도 되는데 여기가 11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희생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퀴살 밑에 부분이 굵히려면 희생지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관부는 좀 많이 축소를 했는데도 약간의 그뭐 살짝 보면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이 아까 그 왼쪽 오른쪽 설명드렸듯이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5월 말에 이제 순치기를 하게 되겠죠. 순치기 할때 정리를 하면
뒤쪽을 한쪽을 많이 제거를 하면 밸런스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얼핏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반송 계좌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얘는 반송 중에서도 화송이에요. 그래서 이맘때 되면 이렇게 2차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꽃핀 것처럼. 그래서 꽃화자를 쓰죠. 보기 좋죠. 이렇게 겨울 되면 봄까지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